이게 우동면인데 향수기 들어가 있어. 안녕, 난 상남자야. 오늘은 첫 브이로그이자 이제 좀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야외 먹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소소한 나의 일상 그리고 뭔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상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하여튼 내가 말을 좀 잘 못해도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나랑 같이 그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좀 즐겨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하고 이 음식 콘텐츠는 아니 이 먹방 콘텐츠는 나랑 같이 함께할 동료가 있어. 블로그 13년차 광고 협찬 1절 받지 않고 내 돈 내 산의 산 증인이야. 일로 와. 아니야, 나 아리야. 오늘 상남자 형이랑 맛집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해. 세상에 본 적 없는 끔찍한 혼종, 그 대한민국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음식을 오늘 소개시켜 주려고 해. 여긴 망원시장인데 평소 먹는 음식과는 다른 비주얼로 판매하는 곳이야. 평소 먹는 음식 다른, 그게 무슨 말이야? 튀김 우동 하면 뭐가 있나? 튀김 우동? 응. 우동에다가 튀김 올라가는 거. 튀김 우동 하면은 고구마 튀김이나 새우튀김, 야채튀김 그런 게 올라가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튀김자장, 튀김자장이 튀김자장. 그게 뭐예요? 아니야, 그 탕수육 우동. 찹쌀 탕수육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탕수육 안에 우동이 이렇게 말이 돼. 그 국물에 젖잖아요. 담가 먹는 돈맛이에요. 돈맛. 돈맛을 먹는 거예요. 전 찍먹한데. 그렇게 보세요. 그 소스 따로 드리니까. 따로 찍어 먹어도 되고 그 국물에 담겨있는 채로 먹어도 되고. 맛은 어떻게 해요? 얼어서만 그냥 가지고 돼. 아이 근데 내 심도가 그래. 아니, 맛이 없으면 돈 없는 거 준다고 그래. 튀김 우동. 와, 우동 이게. 와, 네, 튀김 짜장. 와, 이렇게 나. 네, 이게 튀김 우동이 평소 막 이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데. 우동 맛은, 우동 맛은 우리가 평소 먹던 우동 그 맛. 탕수육은 이거 먹자. 탕수육을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탕수육 이거지. 사실 이거는 이색적이고 신기하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메뉴이지. 이거가 엄청 맛있다고 그러진 않아. 면이가 탕수육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 진짜 혼종 많네. 솔직히 튀김이 들어간 짬뽕이라고 해서 국물은 되게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일단 우리 해물 짬뽕도 아니고 고기 짬뽕도 아니고 딱 그 중간쯤 맛있는데 애매한 맛이야. 야, 나 몰라, 네가 와서 먹어봐. 짬뽕 안에 있던 선수요. 짬뽕은 칼칼 해가지고 고기랑 해서 먹어도 괜찮은데. 이 고기의 느끼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이게 신기한 거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튀김 짬뽕을 먹는 이유가 그거야. 하지만 난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원래 찍먹하니까. 짜장면에 엄청 고기 많이 들어간 짜장면인지 이런 느낌이다. 짜장면 넣고 탕수육 넣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어울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음식 못 본 음식 있잖아. 이런 것들 경험해 주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먹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또 신기한 거 있으면 또 추천도 좀 해줘, 친구들아. 시장에는 진짜 별게 다 팔아, 그치? 이것도 끔찍한 혼종 아니야? 소스에다가 짜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얼마나 맛있지 않은데. 끔찍한 게 아니냐.